네, 안녕하세요. Unit A 가정법의 이해, 네, Part 3, Grammar Builder Part 3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교재 83쪽의 3번, If의 생략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가 가정법 If에 가정법에 사용하는 If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If를 생략하게 되면은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죠. 도치가 일어납니다. 자, A번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Were I healthy? 여기 if가 없죠. if가 생략되니까 주어 I와 were의 위치가 바뀌면서 were I가 됐죠. 이와 같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면서 if가 생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도치 구문이 나왔을 때 if절이 아닌지 가정법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절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가정법 과거니까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을 해야죠. 내가 건강하면 I would play soccer. 내가 축구를 할 텐데 라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 I would play soccer with you. 너랑 함께 말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떨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had가 동사, 조동사 역할을 하니까 had와 주어의 위치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had I 주어 동사 위치 바뀌었죠? 그 다음에 known 과거분사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죠. Had I known, 내가 알았다면, it wa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인 것을 알았었다면, I would have bought, 내가 사 주었을 텐데, would have plus 동사 원형, would have plus 과거분사 PP, would have plus PP에 나와서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 이렇게 주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bought는 사형식 동사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A에게 B를 사주다. 너에게 선물을 사주었을 텐데. 라는 의미 가진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by AB. A에게 B를. 그래서 you. 너에게 a present. 선물. bought you. 너에게 a present. 선물을 사주었을 텐데.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가정법 if절에서 접속사 if가 생략되면 if가 접속사인 것은 if가 들어감으로써 두개 문장이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써 접속사 if가 이끄는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자, if가 생략되면 주어와 동사는 도치된다. 밑줄으면 되겠죠? 주어와 동사는 도치된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 if I were healthy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 I were healthy, 내가 건강하다면 I would play soccer with you. 너와 축구를 할 텐데. 그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 if가 들어간다면 if I had known, 내가 알았었다면 it wa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이었다는 것을 I would have bought, 내가 사 주었을 텐데. you, 너에게 a present, 선물을 해서 되고요. 자, 우리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84쪽 보면 빈칸을 채우시오. 자, If I were a woman, 내가 여자라면 I would grow, 나는 기를 텐데 My hair, 내 머리카락을 long, 길게. 자, 내가 여자라면 머리를 좀 길었을 텐데 라고 나온 문장인데요. 자, 밑에 빈칸을 보니까 if I were가 다 생략되고 a woman만 써 있는데 빈칸이 두 개입니다. 그럼 뭐가 생략이 돼야 되겠죠? if가 생략되면 were I a woman, 내가 were I a woman, 내가 여자라면 I would grow my hair long, 머리를 좀 기를 텐데. 2번 들어갈게요. if I had known, 가정법 과거 완료가 사용됐고요. 내가 her phone number,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았었다면, 뭐뭐 했었다면, I would have called her, 내가 전화를 했을
했을 것이다. I would have called her. 그녀에게. 그런데 생략된 if를 생략하고 쓴다면 had I known her phone number. 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았었다면 I would have called her.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을 텐데. 좀 빨리 발음하면 I would have called her 이렇게 발음합니다. I would have called her. Would have called가 would have 이런 식으로 발음됩니다. I would have called her. 3번 If you were a teacher 만약에 당신이 선생님이면 You would understand 여러분 당신은 이해할 겁니다. 무엇을? How difficult 얼마나 어려운지 Teaching is 가르치는 것이 If가 생략되면 Were you a teacher? You would understand 당신은 이해할 거다 How difficult 얼마나 어려운지 Teaching is 가르치는 것이 4번 If our team had practiced harder 우리의 팀이 had practiced 연습했었다면 harder 더 열심히 We might have won 우리가 이겼을지도 모른다. 뭐뭐 이겼을지 모른다. Might have won. 이겼을지 모른다. The game. 그 게임을. 그 경기를. 자, if가 생략되면 had. 내가 먼저 나와야 되죠. Had our team practiced harder. Had our team practiced harder.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Had our team practiced harder. 자, 주의해야 될 것은 practiced라는 과거분사가 꼭 사용되어야 됩니다. had I 나온다면 과거분사 꼭 나와야 됩니다. 열심히 연습했었다면 we might have won. 우리가 이겼을지 몰라. the game, 그 경기를. 네, 이렇게 해서 if가 생략된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가정이나 조건의 의미가 함축된 어구를 말하는데요. 자, 앞에 즉 조건 if절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말들, 표현들이 나옴으로써 가정법의 의미, 즉 가정의 의미 또는 조건의 의미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주절은 여러분 가정법 과거 또는 과거 완료의 형태인 would나 조동사, would 플러 동사 원형 또는 would have, pp 등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정이나 조건의 의미가 함축된 어구를 파악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고 전체 맥락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법과 관련된 기타 어구들이 들어가면 이게 완전 가정법이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건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문장 같이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Without the internet, without은 뭐뭐가 없이라는 뜻이요. 그러면 without the internet, 인터넷이 없이는, 즉 인터넷이 없다면 자, 이렇게 인터넷이 없을 리 없는데 인터넷이 없다면 하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뭐일 텐데 라는 뜻으로 나오는 가정법 과거의 가정법 과거의 주절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communication 통신은 would be 자 would 플러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법 가정 if나 또는 as if 등의 가정법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이 없다면 통신 communication은 would be very slow 느릴 텐데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조동사 would가 나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자, B번 볼게요. A man of sense. 자, sense, a man of sense는 사리 분별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A man of sense. Sense라는 감지예요. 뭔가 좀 잘 감지하는 사리 분별이 있는 사람은 would do it. 그것을 할 것이다. 자, would
실드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자 이렇게 명사구가 가정법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would do it 그것을 했을 거야 할 거야라는 거, 할 거야 would do it 할 텐데 an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명사구가 가정법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would do 조동사 플러스 과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지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7번 to see him dance. 자, 이 to see는요 여기서 to 부정사는 if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him 그를 보면 dance 그가 춤추는 것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가 춤추는 걸 보면 만약에 그가 춤추는 걸 보면 to see him dance you would think 자 여기 to 부정사가 나왔지 절대로 가정법의 형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you would think라는 주절에서는 가정법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죠. 너는 생각할 거야. He was a dancer. 그가 댄서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C번에서 to 부정사를 사용한 가정법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고요. D번 볼게요. Born into a different family. 여기서 분사 구문은 가정법의 의미를 가져요. 만약에 좀 더 어떤 다른 가정에서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I would not have had 나는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자, would have pp 뭐뭐 하지 못했을 것이다. would not have pp 나는 가지지 못했을 거야. such happy life 그렇게 행복한 삶을 그래서 자, would have pp라는 가정 과거 완료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가정법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좀 더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었다면 분사구문이 가정의 의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 조건의 의미가 함축된 부사구. 자, 또 부주어가 명사인 부사구 B번에 해당되죠. C번 to 부정사구. D번 분사구문이 if절을 대신하여 가정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위에 나와 있는 것을 A, B, C, D를 일반 가정법 구문으로 바꿨습니다. A번 한번 볼게요. If it were not for the internet, 인터넷이 없다면 이 구문은 그대로 외워놔야 되죠. If it were not for the internet, 인터넷이 없다면 communication would be very slow. 자, 통신은 매우 느릴 것이다. B번 If he were a man of sense, 그가 좀 사리분별이 있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he would do it, 그것을 했을 것, 할 것이다. He would do it an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다. C번, if you saw him dance, 만약에 네가, 당신이 그가 춤추는 걸 보면 you would think, 당신은 생각할 겁니다. He was a dancer, 그가 댄서라고 생각할 겁니다. 댄서였다고 생각할 겁니다. D번 If I had born 내가 태어났었다면 into a different family 다른 가정에 I would not have had 나는 가지지 못했을 거야 such a happy life 그렇게 행복한 삶을 이와 같이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다음 문장은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I would be happy. 내가 행복할 거야. To be of service to you. 자, 난 참 행복할 거다. To be. 뭐뭐 하면? Of service. 도움이 되다. To be of service. Serve. 너에게 서비스가 되는 거죠. 당신에게 도움이 되면. 투플러 동사 원형이 가정법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너에게 도움이 되면. To be of service to you. 너에게 도움이 되면. 2번, living in the country. 자, 시골에 산다면,
living in the country, 시골에 산다면, you would feel, 당신은 느낄 거야. More relaxed. 자, relaxed는 편안한이죠. 이완된, relaxed. 좀더 편안하게 느낄 거다. But for the traffic jam. Traffic jam은 교통 체증입니다. Jam은 이렇게 꽉 막히는 거죠. 트래픽이 꽉 막히는 거, 교통 체증이 없었다면, but for는 without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없다면. 그런데 뒤에 보면 we could have arrived. 우리가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가정과거 완료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온 but for는 가정과거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but for나 without을 썼을 때 이것이 가정부 과거의 의미인지 과거 완료의 의미인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절을 보고 알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체증이 없었다면 우리가 on time 정시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an honest person, 정직한 사람이라면 would not have cheated his friends. cheated은 속이다 라는 뜻이죠. 속이지 않았을 것이다. would not have cheated. 정직한 사람은 속이지 않았을 것이다. 즉, 정직한 사람이라면 속이지 않았을 거야. 누구를? his friends. 친구를 말이야. 5번, in your place. 내가 너라면이죠. your place. 너의 위치에 있다면. in your place. I would make a complaint. 나는, complain 할 거다. 불평을 표출할 거라는 얘기죠. 불평을 할 것이다. 즉, 항의를 할 거죠. About their mistakes.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So, in your place, 너의 입장이었다면, 입장이라면, I would make a complaint. 나는 불평, 항의를 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6번, I'm busy. 나는 바빠요. This week, 이번 주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자, 그렇지 않으면, 즉, 바쁘지 않으면이죠. Otherwise, 의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I would come. 내가 갈 텐데. To your party. 너의 파티에 말이야. 이와 같이 꼭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but for, without.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무엇이 없다면 하고 가로 열고 없었다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but for나 without은 없다면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없었다면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다시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고요. But for now, without은 가정법 과거에서는 if it were not for 가정법 과거의 형태인 if it were not for 비동사 과거가 나왔고요. 또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if it had not been for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뭐뭐가 없었다면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 잘 숙지 하셔야 합니다. 자, 빠바 플러스 들어갑니다. 가정이나 조건의 의미가 함축된 어구의 가정법 여부의 파악.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if죠 대신에 가정이나 조건의 의미가 함축된 어구가 사용된 경우 위에 나왔죠. 뒤따르는 동사의 형태를 통해 밑줄 보세요. 뒤따르는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자, 뒤에 가정 과거 완료가 나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 또 앞에 뒤에 가정 과거가 나오면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죠. 뒤따르는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가정법 과거인지 혹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알수 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다시 예문을 보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A more skilled teacher. 좀더 능숙한 skilled teacher, 좀더 능숙한 교사는 would treat 다룰 텐데, 자 가정부 과거죠. 좀더 능숙한 교사라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면 가정법 과거죠.
student, 그러한 학생을. such on은 그러한이라는 뜻이죠. 그러한 student, 학생을 an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an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2번 볼게요. He really did his best.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인데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았다면으로 해석했죠. 그 다음으로 보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he could not have accomplished. 그가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는 otherwise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의미로 그렇지 않았다면, 즉 최선을 다하지 않았었다면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He could not have accomplished, could not have, could not have, could not have, couldn't have. 이렇게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을. Could not have pp.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는 자 가정 과거 완료의 형태로서 뭐뭐 했을 텐데라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죠. 성취하지 못했을 텐데, 즉 성취를 했었다는 의미죠. 네, 이와 같이 해서 오늘 if가 생략된 가정법의 형태, 그리고 가정이나 조건의 의미가 함축되는 어구,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학습은 암기가 아닌 이해와 그리고 그 이해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줌으로써 완전한 숙지가 이루어져서 적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몰입하는 공부, 그 가운데서 몰입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학습이 되시기 바랍니다.